지금부터 2017학년도 학생회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앞서 1번 후보부터 일어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에너지 음료 레드불 1번 오수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란. 아. 학교는 내가 바꾼다!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준비된 리더, 영혼의 비둘기 고은정입니다. 네. 네.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웅제중학교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치킨보다 아름다운, 치킨보다 매력적인 기호 4번 조영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학년도에 여전히 빛날 영혼을 이끌 준비가 된 기호 5번 김정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17학년도 영웅제중학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6번 박현우입니다. 김기현의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기호 7번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기호 8번 한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Last but not least. 2017학년도 영국제중 마지막 기호 9번 김수빈입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학생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토론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론 주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 3가지를 말하고 그 이유도 말하시오. 기호 1번부터 일어나서 2분 동안의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분 30초가 되었을 때 종이 한 번 울릴 것이고 1분 50초가 되었을 때 종이 두 번 울릴 것입니다. 바로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오수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는 소통, 비전, 순발력입니다. 먼저 회장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적절한지 회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는 경청과 의견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회장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과연 학교를 위한 일인지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가져야 할 자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학생회장이 소통이 잘 되어야만 그 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장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자질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회장에게는 지금 학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혹은 학교의 미래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의 상황, 단점 보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학교의 장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비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의 예로는 애플의 대표인 고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애플이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때 리더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특정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는 소통, 비전,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기호 2번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제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주제 1번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를 먼저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
라고 저는 지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는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 즉 이제 학생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죠. 그 물리적인 힘 말고 이제 열정,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힘을 학생들에게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생회장의 이제 에너지를 보고 동기를 이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생회장이 막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자질을 에너지라고 뽑았고요. 두 번째 자질은 소통인데 이제 이 소통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말을 듣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는 능력이라고 보고 이제 학생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고민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공약을 정한 데 있어서 학생회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은 용서, 즉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언가를 잘못한 학생을 이제 용서를 해주고 또 이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상대방을 또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여 이제 이 학교에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시 주장하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장에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소통,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3번 후보 일어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혼의 준비된 리더, 영혼의 비둘기 3번 고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장의 자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용기와 소통, 또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인 단합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학생들을 이끈다는 것이 학생회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의 시작을 위한 용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은 단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 시작은 리더의 선두로 이뤄집니다. 곧 이는 이 단체의 추진력과도 곧장 연결됩니다. 이에 따르면 용기가 가장 학생회장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자신의 의지와 목표대로 끌어가는 독재자가 아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청과 소통이라는 것으로 뒤처진 자들을 감싸고 앞길을 틀 수 있는 것이 학생회장입니다. 또한 이에 리더의 목소리를 내면서 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소통이 중요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들만 이끄는 것은 명백한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단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모습인데요. 이 단체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단합에는 리더가 항상 중앙에 있으며 그들을 컨트롤하고 지지하고 움직이는 것도 리더의 할 일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단체로 만들기 위해 리더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학생회장은 용기, 소통, 단합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자리입니다. 4번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이번 영웅재중학교 2017학년도 선거에 출마하게 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번 영웅재중학교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4번 조영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역시 세 가지고요. 저 역시 다른 후보들과 같이 주제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장이 가져야 하는 자질 세 가지는요. 첫 번째 뚜렷한 목표, 두 번째 유머, 세 번째 분노 조절 능력입니다. 네, 첫 번째 뚜렷한 목표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리더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참모들 그리고 도우미들 역시 목표를 이뤘을 날들을 조금이나마 상상하고 야기하며 미래를 그리며 그 리더 아래에 모여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그 단체를 붕괴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바에서 첫 번째 뚜렷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이제 저의 두 번째 주장은 유머는요. 팀원들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지쳐있거나 또 이럴 때에도 추가가 되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불어넣고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좋게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잠시나마 재밌는 유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로 분노 조절 능력입니다. 네, 분노 조절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양날의 칼,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분노 조절 능력이란 뭐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 역시 다른 것 같이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인데요. 물론 힘든 일은 많습니다. 언제나 잘 되는 일은 없고요. 하지만 리더가 분노로 인해 흔들린다면 밑에 있는 도우미들과 참모들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 역시 리더의 분노에 의해 공포심에 떨며 일을 진행할 뿐이지 결국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후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학년도 정기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5번 김도영입니다. 먼저 저는 리더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상대와 마음이 통해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라는 연민의 마음과 통해하며, 즉 학생회장은 제일 먼저 학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김으로써 학생을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는 예전이나 요즘이나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리더의 보루입니다. 옛날의 공자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다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신뢰라고 합니다. 즉 학생이 학생회장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것은 요즘에 말인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거의 매너와 가까운데, 이 매너는 곧 학생회장을 신사로 만듭니다. 즉 매너는 학생회장을 이런 양복과 그저 그냥 마이를 입은 학생회장이 아닌 교제, 말투 등 모든 태도를 입합한 그런 뜻을 지닙니다. 학생회장이 학생에게 공감과 신뢰를 얻었다면 이제 학생회장은 예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감, 신뢰, 예절은 더하기가 아닌 곱셈의 형식 관계로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도 안 될 상호적인 관계이므로 리더는 이 세 가지의 자질에 대해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번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박현우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학교의 큰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친구들의 의견의 요람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감이 있어야 신중하고 효율적인 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처 능력입니다. 학생회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을 쫓아나가기 위해 작은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예전에 스포츠 캠프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뒤에서 도움을 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학생회장이 앞에서 사회를 볼 때 제가 사회 그 소품인지 모르고 음료수를 한번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회장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료수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를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래서 학생회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진력은요, 학생회장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계획을 잡을 때에도, 실제로 일을 진행할 때에도 현재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숙지시키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합하고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과 그리고 친구들의 많은 도움 그리고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이 책임감, 대처 능력, 추진력만이 학생회장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 시선 집중! 자, 다시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김기현의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기원 7번 김기현입니다. 이제 다른 훤칠한 아이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 세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책임감. 제가 정정하는 리더로서는 단지 수치적인 1등이 아니라 그 한 특정 집단을 1등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차기 정규회장이 있어서 새 공약, 새 출발은 결국 책임을 다하라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좋은 공약, 헌칠한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 즉 맡은 일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순발력입니다. 이제 정규회장은 가장 학생들에게 알맞고 이상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행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쏟아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부작용과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과 오차를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게 저는 리더의 자질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입니다. 자, I have a dream.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이 사람은 다른 엘리트 집단들과 다르게 다른 흑인 인권 지도자들과 함께 민중, 즉 여론의 관심을 얻어 그 인종차별법을 폐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후보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기호 8번 한예림입니다. 저는 일단 토론 주제 1번인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포용력, 신뢰, 성실성 이 3가지로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포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구성원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리더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이끌어나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 그 말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성원 사이에서 리더에게 신뢰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리더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 신뢰가 있어야 리더와 구성원 간 화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가만히 앉은 채 지시만 내리는 리더 밑에서는 아무도 열심히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나서고 리더가 먼저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구성원 또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자질 세 가지는 포용력, 신뢰,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될 9번 김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회장의 자질로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생회장이라는 것은 곧 학교의 리더이자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두 노노책 읽으셨잖아요, 2학년들. 네, 읽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꼽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성실성이에요. 다른 지금 후보자님들께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실성이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학교에서 저희 지금 영웅국제중학교에서 많이 지금 추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막 채점이나 이런 거 지금 성적 중요하잖아요. 다 고등학교 가려면. 근데 지금 수행 비중이 다 높은 것도 성실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다 비중이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실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솔선수범이잖아요.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애들보다 먼저 한 발 나아가서 다른 애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 그러니까 몇 프로가 부족한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배려심인데요. 배려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려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는 저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저희가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서 밀어주고 그 사람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대화하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것과 다른 말인데 대화를 할 때는 들을 때 듣고 말하는 게 있는데 저는 듣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세 가지는 성실성과 배려심 그리고 대화가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후보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지목할 테니 그때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 마지막 연설을 하셨던 김수빈 후보자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연설 도중에 성실과 솔직성 속으로는 같은 의미로 통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의미로 통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실성이 약간 소설수분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성실성이라는 게 꾸준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솔선수범이라는 게 지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실천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성실하면은 솔선수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성실성과 솔선수범을 좀 비슷한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일어서서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1번 오수정 후보. 역시 김수빈 후보자의 그 자질 중 하나였던 대화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고 싶은데요. 대화에서 듣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은 그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들은 경청을 한 다음에 이를 그 학교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왜 듣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을 하고 듣는 거에 두 가지의 그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듣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리더라는 게 약간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를 했을 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먼저 들어야만 경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인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꾸 발언을 원하시면 답변이라도 좀 거수한 다음에 지목 받으면 그때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한예림 후보. 8번. 저도 기호 9번 김수빈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손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듯 대화나 소통 이 둘 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서로 오가야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그리고 소통과 대화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소통과 대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말했던 것은 대화하는 것은 저는 소통이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전달되었다면은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손바닥을 마주쳐야지 발생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저는 지금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가 된다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조현대 후보. 저는 다른 후보님들과는 달리 김기현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공감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마틴 루터킹 흑인 인권 운동가님을 예로 드셨어요. 근데 말을 확실하게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 혹은 흑인 인권 운동가가 공감 능력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린 바입니다.
일단 연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떨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흑인 인권 지도자를 예시로 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민족 그 다른 흑인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여서 결국 그런 개혁안들과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공감 능력을 마틴 루터킹 목사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6번 박현 후보. 네, 저는 2번 김영진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세 가지 능력 중에 마지막에 용서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 자치법정에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항상 용서만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떨 때는 처벌을 통해서 그 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주고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다 보면 학생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제 주장을 말하면서 용서는 존중이란 뜻으로 대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이 전달이 안 됐다면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용서를 한다. 무조건 이제 잘못했으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사사로운 감정에 종교회장으로서 휘말리지 않는다. 즉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저는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번 김도영 후보. 네, 저는 기호 6번 박현호 학생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박현호 학생이 생각하는 그 학생 회장으로서 필요할 자질 세 가지를 책임감, 대처 능력, 추진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임감, 대처 능력, 추진력의 공통점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 능력이거든요. 즉 인간의 재능이에요, 재능.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재능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자질 세 가지인 동복과 같은 이런 사람의 인성 면을 더 중요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도영 후보자께서는 그 책임감, 대처 능력, 추진력 자체가 모두 다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네,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죠,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 그 김도영 후보자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재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책임감은 실제로 가지고서 태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입장을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지를 들어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재능이 아니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 자체의 의도가 제가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말씀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땐 이거는 그런 식의 가지고 태어나는 자질 그런 게 아니라 학생회장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번 김수빈 후보. 저는 기호 1번 우수정 학생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학교에서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그 추진을 하신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에 그러니까 학교 단점은 무엇이고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 구체적인 뭐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단체의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학생회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비전을 학생회장이 갖춰야 되는 자질 중 하나로 꼽은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단점과 보완을 통해서 학교의 비전을 예측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가 하나 있는데 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렇게 큰 회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이원영호. 비전 얘기가 질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긴데 기호 1번 우수정 후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강조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는 학교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점이 미래에 무엇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회장이 좋은 회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의 단점이 어떠한 큰 성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결국엔 최종적인 단점과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김용진 후보. 저는 이제 기호 6번 박현호 후보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박현호 후보자님이 주장하신 다른 이제 자질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능력들도 있지만 이제 저는 많은 후보자들이 그랬듯 소통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현호 이제 후보자님의 세 번째 자질인 추진력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소통을 넣지 않으셨으면 이제 소통 없이 그냥 추진만 하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이쪽 이거 돌릴 때 이거 끄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답변에 집중하고 마이크 대고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알겠습니다. 잠깐 토론에 관련 없는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김영진 후보께서는 제가 그러니까 소통 없이 추진만 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묻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 책임감 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항상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그에 맞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회장이 된다라는 뜻에서 넣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8번 한예린입니다. 저는 기호 7번 김기현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기현 학생이 초반에 얘기했을 때 리더는 어떠한 단체를 1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리더는 1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꼴등이라도 그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예린 후보자님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리더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지능만을 따져봤을 때 아니면 뭐 성적만을 따져봤을 때 1등이 아닌 그 그룹 자체를 1등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1등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했다고 발언했던 적은 없습니다. 1번 우수정 후보.
저는 기호 4번 조연기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조연기 학생이 뚜렷한 목표, 유머, 분노 조절 능력이라는 세 가지 자질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소수의 학생들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자질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광범위한 범위 안에 있는 학교라는 큰 단체에 있어서는 다른 그 자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간이 4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수정 후보자님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오수정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학생 회장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과 같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어쨌든 모든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겠지만, 모든 일을 한 학생 물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여러 학생과 최대한 많은 학생을 포용하고 같이 가는 게 최대한 좋겠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부 학생들, 제가 뭐 이거를 독재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생회와 같이 조금 능력이 좋거나 뭐 다른 식으로 능력이 뭐 증명된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약간 소수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맞춘 점이 저는 많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생회장이 되었을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9번부터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후보 일어서서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 두 번째 토론에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추진할 계획은,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부서 재정비를 가장 추진하고 싶은데요. 저는 총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부서 재정비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서 재정비 안에서 그 안쪽에 좀 들어가면은 또지라는 게 있잖아요. 또래지킴이 다 아시죠? 또래지킴이라는 것은 반에서 좀 활동을 해서 그 반에서 가장 뭐 우수한 학생 이런 걸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한 달간. 근데 또래지킴이가 알고 보면은 그런 거밖에 딱히 보여지는 게 없고 다른 걸 딱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그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또래지킴이가 저희가 자주 하진 않지만 자주 하게 만들어서 학급 회의라는 것을 좀 자주 하게 만들고 싶어요. 학급 회의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학생에 딱히 전달이 돼서 그거를 통해서 또 나오는 결과가 딱히 저희에겐 다시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래지킴이의 일을 강화를 시켜서 또래지킴이가 학급 회의에 끝났을 때 뭐 물론 뭐 학급 회장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결과를 학생회에게 전달해서 다시 받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기호 8번 한예림이고요. 두 번째 주제인 학생회장 추진할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공약 중 학생 건의 시스템 신설에 대해서 저는 가장 먼저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회장이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 있어야 할 변화 혹은 그런 단점 보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만약 다른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들이 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읽어봄으로써 학교에서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건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학교의 변화가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들어본 다음 학교에서 변화든 무엇이든 어떠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건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건의한 내용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을 해보는 것이 학생회장으로서의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7번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두 번째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포스터는 요 근래 며칠 동안 제가 준비한 공약들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실천됐으면 하는 게 뭐니 하면서 스티커를 나눠줘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거는 이번 여학생 편의 향상 건의로 스타킹 비치함 및 보건실 설치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학생들과 고려해봤을 때 한쪽 성비만 이제 고려해서 진행된 공약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농구장 우레탄 바닥 공사 그리고 농구 축구공 운동장 비치를 가장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박현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부 활성화입니다. 네, 방송부 활성화. 다른 기호분들의 공약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낯익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방송부 활성화를 통해서 익명의 고민거리나 하고 싶은 말 등을 신청해서 읽어주는 그런 방송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회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송부를 학생회 언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 회의의 내용을 영상으로 직접 촬영해서 즉각 SNS나 다른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바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방송부가 학생회와 학생이 소통하는 기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에 가장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늦는 학생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오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학교 생활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생일을 적어놓은 게 막 흘러나온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전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다른 친구들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이 방송부 활성화를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시에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이었습니다. 기호 5번 이어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될 기호 5번 김도영입니다. 먼저 제가 학생회장이 만약에 되었을 시에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공약은 도서 검색대 설치 및 부활이고요. 이를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일단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습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 기능 중에 이 도서 검색대와 비슷한 도서 검색의 기능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몰랐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몰랐으므로 아예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새로 도서 검색대를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편리함을 좀 더 추구해서 이러한 도서를 검색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저는 도서 검색대 설치를 하고 싶고요. 이 공약을 통해 저는 학생들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되게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으로는 일단 도서를 검색할 수 있음으로써 더 도서를 시간 내에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또 실용성으로는 그 사서 선생님께 일일이 물어보기보다는 각각의 컴퓨터로 도서를 검색함으로써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방안을 나가는 게 저는 되게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실용성과 편리성은 둘 다 가지고 있는 도서 검색대 설치를 저는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후보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주제 2번에 대해서 발표할 기호 4번 조연기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요, 제가 만약에 정교회장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추진할 방안으로 대의원의 활성화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저는 여러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학생회에서도 대의원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저는 들었고, 제가 물론 정교회장이 됐을 때 학생회 같이 이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금 학생들이 가장 학교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건의를 많이 받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해도 결국 뭐 별로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학교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학생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한 건 학교의 주인은 제 생각에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의원 회의를 부활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한 명의 의견을 더 듣고, 각 반의 회장들을 대의원회의 불러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저의 작은 두 번째 근거로는요, 이를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을 한 이유가 여러 부서의 동의, 또 학생회나 여러 가지 뭐 이 장소를 빌려줄 선생님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스케줄, 시간도 잡아야 하고, 또 여러 학생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이 공약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이었습니다. 네, 발언 시작해주세요. 다시 발언하게 된 영혼의 비둘기 고은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토론 두 번째 주제가 먼저 가장 행하고 싶은 자신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행한다는 것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혼인의 생활에 밀접한 수업에 가장 밀접한 공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공약 중 네 가지 중에 스탠딩 책상을 설치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스탠딩 책상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서 사용하는 책상입니다. 보통 잠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책상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든든해진 배와 함께 스르륵 감기는 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지 잠을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수업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습 시간이나 흥미를 덜 느끼는 과목에서는 당연히 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는 것은 수업 시간의 태도에 어긋나며 다른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상을 도입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잠자는 학생들이 줄음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고, 수업 도중 몇 분씩 조는 학생들로 인해 피해보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책상으로 인해 자율적인 규범을 만들어 졸음이 올 때 스스로 뒤에 나가 이 책상을 사용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용진입니다. 이제 제 두 번째 주제, 즉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은 제 공약 중 하나인 벌점 심문고인데요. 이 벌점 심문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받은 벌점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벌점을 받은 당시에 그때보다 이제 다르게 변화되었다, 좀 더 나아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이나 양식을 통해 선생님께 제출하고 검토를 통해 벌점을 지워주거나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원어민 선생님 시간때 제가 이제 막 옆에 앉은 고은정 후보자님과 떠들다가 한국말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걸려서 제가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고은정 후보자님과 이제 숙제 얘기도 하고 원어민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부당하다는 거여서 이제 막 제가 이런 식으로 양식을 통해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 공약을 가장 먼저 실천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1번의 주제와 관련하여 소통과 용서를 제가 자질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여주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가장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계획은 바로 이제 급식인데 그게 무엇이냐, 제 공약 중에 하나인 급식실 창틀 커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 홍보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이제 급식실 커튼이 없으면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이제
급식을 먹다가 내 눈 이러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급식을 먹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또 다른 고객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급식은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단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2번 김용진 제 이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오수정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계획을 실시할 것입니다. 저의 레드라는 공약 중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계획을 실시할 건데요.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여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는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학실 의자인데요. 과학실 의자는 일단 등받이가 없습니다. 등받이가 없고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겐 몹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실 의자를 등받이 의자, 과학실은 움직일 요소가 많기 때문에 딜루디움의 의자로 교체를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를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는 아픈 학생들을 위해서 휠체어 전용 도로를 만들거나 혹은 아까 김용진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벌점 청원 수업 제도를 실시한 것은 학생들의 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의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 규칙은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4번 조영기 후보. 예, 뭐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 가장 먼저 실천한다는 부분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박현우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익명의 고민거리를 YBS라고 하셨죠? 네, 거기서 방송을 해주신다고 그걸 활성화하는 거를 그 가장 먼저 공약을 내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흔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격글이라는 게 많이 올라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흔히 큰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특정 뭐 사물에 비유해서 뭐 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뭐 일정 말만 만들어서 뭐 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욕을 하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이상한 저격글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익명의 고민거리를 그런 저격글이나 여러 가지 상대방을 약간 비하할 수 있고 특정 학생들만 아는 그런 일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 대처 방안을 듣고 싶고요. 또한 학생의 회의를 내용 공개, 죄송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 학생의 회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SNS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셨죠. 네. 근데 SNS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카카오톡, 뭐, 이는 메신저 중심이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안 하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뿐더러 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게 용량이 너무 초과되거나 해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학생 그 방송부 자체로 방송부에서 한 영상 자체에 저격, 그러니까 익명의 질문에서 저격글이 달릴 수 있다 하셨나요? 네, 저격글과 또 일부 학생들만 아는 뭐 암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일단 익명글이 하나만 올라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정성을 위해서 학생회가 아닌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은 제외하고 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량이 부족해서 페이스북에 못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네, 네, 생각해보니까 혹시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학생 어쨌든 제 궁극적인 취지 자체가 학생의 투명성을 살리기 위함이니까요. 그런 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충분히 그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일단.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릴 때 약간 끊어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김도영 후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호 1번 오수정 학생의 공약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오수정 학생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학실 등받이를 과학실의 의자를 모두 등받이 있는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 등받이 있는 의자가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과학실 의자만 등받이가 없는 것은 오히려 더 활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험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다 활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도 자리를 옮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받이를 단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의자가 밀려서 책상을 치게 되면, 등받이가 책상을 치게 되면 그러한 실험 기구들을 넘어뜨려서 더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지금 이 상황이 더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과학실은 분명히 실험을 하는 도중에 움직여야 하고 이동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딜루디움의 의자로 바꾸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딜루디움의 그 물론 그 등받이의 등받이가 책상을 쳐서 과학 실험 기구를 쳐서 이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를 다르게 생각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학생이 학생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아찔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등받이 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통제 하에 지금 저희 학교는 그 실험 시간에는 매우 선생님들의 통제 하에 매우 여러 가지 조심성을 갖춘 절차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학생들이 장난을 쳐서 다칠 위험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 박현호 후보. 네, 저는 조현기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대의원의 활성화를 얘기하시면서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게 학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는 아시나요? 학생회에서 어떻게 학교 회의를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네, 제가 언급한 부분은 학생회의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닌 건의함의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저는 학생회의 회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일단 대의원 회의 이런 방향의 추진 자체가, 물론 학생회 회의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는 지금 박현호 학생 학생회 하시고 여기 학생회 하시는 분들 많이 앉아있듯이 네, 여러분들이 많이 추궁하고 계신다는 건 압니다. 저는 이 영역을 확대해서 조금이나마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주제 전달이 잘못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2번 김영진 후보. 혹시 일어나서 듣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호 8번 한예림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예림 후보자님이 가장 처음에 이제 주장하신 학생 권위 시스템이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것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 잘 활발하게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저도 살짝 불만이 있었는데, 혹시 한예림 후보자님께서 학생회장이 되시면 어떻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생 권위 시스템을 이제
그 원래 기존에 있는 학생 건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복도에 지나다니면은 완전 조그맣게 건의함이라고 써있는 박스가 있거나 아니면 학생의 게시판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학생들이 잘 보지 못할 뿐더러 학생들이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중앙 게시판이 이제 총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앙 게시판 3곳의 앞에다가 그 우리가 막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그런 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 게시판 앞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놔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넣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만약에 이게 그렇게 중앙 게시판에 했는데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어북 커멘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이어북에 대해서 커멘트를 잘 쓴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커멘트를 이렇게 받는 그런 방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학교에게 꼭 필요한 건의 사항을 그렇게 건의하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유도시키면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하자면 기호 5번 김도영 학생한테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미 도서 검색대가 있는 상황인데 그 계속 그 도서 검색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서 검색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끝에다 살짝 부활이라는 단어도 덧붙이셨는데 만약에 부활시킨다면 어떻게 부활시킬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주제 그 제 의견을 좀 포괄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일단 부활이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학교 게시판에 도서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잘 못 보니까 그걸 좀 더 부활시키자는 의미에서 직접 학교 컴퓨터에 아예 따로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따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또 도서 검색대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재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안 된다면 굳이 그냥 컴퓨터 몇 대에다가 그냥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이 더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7번 김기현 후보.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조영기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메텔을 쭉 지켜봐 왔을 때 대의원회가 강제적으로 이제 부활시키려 해도 다시 죽는 이유가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인데 그 정치적 무관심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지금 김기현 후보자님께서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부분에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대의원 회의가 부활이 안 되는 이유가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정치적 이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질문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미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없고 회장들은 각기 이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이제 회장과 그런 다른 임원들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이미 학생들이 이제 대의원회에서 어떤 그 계획안이 실행됐는지 아니 뭐 임원들이 어떤 그 사항들이 지시했는지는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꽤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를 질문으로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살짝 조금 더 답변을 해보자면요. 네, 지금 대의원 회의가 지금 있어도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무관심이 계속 되신다 이런 말씀 맞으시죠?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대의원 회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보자 하는 이유 자체가 대의원 회의를 한 결과가 이런 학생들에게 뚜렷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두 번째로 내세울 공약으로 이 대의원 회의에 이용될 건의함을 설치해서 학생들 의견을 받고 대의원 회의에서 오로지 학급의 문제만이 아닌 건의를 받은 내용도 건의를 해서 다음날 그 학생의 게시판이던 오늘 박현우 후보자님께서 아까 살짝 언급해주신 방송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의원 회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방송부의 힘을 살짝 빌려서 저희 이번에 몇 회 대의원 후보에서는 뭐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이는 뭐 얼마의 표결로 인해서 뭐 학생회와 뭐 각급 민원들이 얼마 정도 찬성으로 이건 뭐 가결되었고 부결되었고 이런 정도를 방송해주면 저는 정치적 무관심은 충분히 관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 김수빈 후보. 저는 기호 3번 고은정 학생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스탠딩 책상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실당 몇 개 정도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서 있을 때 맨 처음부터 뭐 누가 서 있는지 막 이렇게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스탠딩 책상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해서 한 반당 두 개씩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반당 두 개씩을 사용을 해서 그 반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기 전에 스스로 원래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적 면역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스탠딩 책상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따로 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저희가 릴레이 방식이라고 하나요? 지정됐을 때 지금 2학년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느끼고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은 명렬표 있죠? 명렬표처럼 지목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개의 발언만 더 듣겠습니다. 2번 김영진 학생. 후보. 네, 저는 이번에는 기호 7번 김기현. 네. 제가 감사합니다. 김기현 후보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김기현 후보자님이 주장한 바가 이제 1위한 의견이 여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서 다른 의견을 내신 것이 바로 농구공 쪽에 이제 농구 시스템 개선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도 아무래도 농구라는 운동 자체가 저희 학교에서 특별히 더 이제 남학생들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의견은 남학생들에게만 치우쳐진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농구장은 단순히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통학하는 학생 모두가 이용하는 그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여름에는 땅이 이제 데워져서 가열돼가지고 학생들이 부당하게 넘어지면 큰 사고를 초래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도 뭐 실수로 조금의 마찰이나 그런 친구와 충돌이 있더라도 그 농구장 바닥이 이제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모두 큰 부상을 입고 이제 몇 해 동안 계속 이런 농구적 바닥을 개선을 해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단순히 뭐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을 뭐 유혹하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뤄보고 싶은 사항이어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분간 자유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자의 공약이나 어떤 학생회장으로서의 자질,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고은정 후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현우 학생이 주장하는 공약 중에 롤 챔스와 오버워치 경쟁이라는 게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오락성에서 따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즐겨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대량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진행법이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만약 PC방을 가게 된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취지에 맞춰 교육성 부분에서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 인원단이 얘기할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를 한다고. 이 컴퓨터 롤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다들 모범생들이시니까. 입에 침 다 뜨시고. 네. 대부분 롤 경기를 할 때 한 판에 5명 맞나요? 5명? 제가 몰라서 5명이죠. 네. 5인큐라고 해서 5명에서 총 컴퓨터가 10대, 근데 오버워치를 할 때는 한 팀이 6명, 제가 오버워치는 잘하니까 네, 총 12대의 컴퓨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들은 학교 당시 저희가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비영상의 문제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왜냐면은 이 행사 자체를 저희가 계획할 때 자체에는 라운지나 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라운지나 때 도서부 활동 자체를 딜루디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질문하신 분? 저 좀 찾아봐 주실래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참가하는 형식을 네, 계획 구상 중입니다. 박현우 학생 공약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롤리그나 뭐 오버워치 게임 이런 거나 아니면 여성을 위한 공간 마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박현우 학생이 내세운 공약인지 의문이 가고요. 고은정 학생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은정 학생이 학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 핸드폰을 몰래 내지 않거나 이러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몰래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기를 사용해서 학교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하죠. 학교 공용 와이파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올 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법안에 확인을 해보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가 대부분 전부 다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유기라는 자체를 사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기를 껐다 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인 그러니까 아침 조회 시간부터 학교 시간까지 공유기를 꺼놨다가 제가 사용하려는 와이파이의 취지 자체가 학교 끝나고 나서 다른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사용한다는 것은 학교 있을 때가 아닌 학교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공유기를 다시 켜는 방법으로써 학교 전체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예림 학생이 저한테 여쭤보신 게, 그러니까 오버워치나 롤리그 아니면 제가 내세웠던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 자체가 몇몇 학생들을 위한 특정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롤리그나 오버워치 리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말씀대로 몇몇 학생들에게만 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이게 깊게 생각해서 낸 아이디어라 제가 이걸 왜 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버워치 리그 롤 리그를 낼 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 때 제가 친구들하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롤 오버워치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옆에 계시던 어떤 선생님께서 너는 오버워치도 하니? 롤도 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저는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게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의 건전한 오락?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에도 참여한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롤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롤이나 오버워치도 학교의 하나의 그냥 단순히 문화로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 모범생들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요.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 남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약 같은 걸 낼 때 오버워치 롤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그럼 여학생들은 뭘 바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참모들이 이야기해준 건데 이런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시면 뭐 수다방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귀여운 것들이 놓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단순히 약간 변태 같을 수 있는데 화장실 칸막이 안에요 선반을 설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반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선반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그런 식으로 소소한 약간의 그런 걸 도움을 준다면 여학생들의 생활에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큰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와이파이 설치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학생용 와이파이 설치라는 게 법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사제 와이파이를 만드는 것을 법률적으로 완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우수정보. 저는 김수빈 학생의 공약에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김수빈 학생 공약 중에 하나가 학생회에서의 인원을 차장, 부장을 두 명씩 배치한다고 하셨죠? 네. 저는 아까 김수빈 학생이 말씀하셨던 또래 지킴이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학생의 수를 늘리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마다 의무나 책임이 있고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또래 지킴이처럼 강화를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를 폐지시킨다면 학교에서의 그 부분의 발전이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냥 두 명씩만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막 재정부가 원래 기존의 목적이 무슨 뭐 다른 뭐 외국에서 무슨 교류를 해서 봉사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개설이 됐다고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재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서에서의 두 명씩을 늘리자가 아니라 부서를 폐지를 하고 합치자는 약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와 재정부가 있으면요. 재정부를 폐지를 하고 차라리 환경부에서의 차장과 부장을 두 명씩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2번 김용진 후보. 말이 혼나네. 저는 이제 제 바로 옆에 계신 고은정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고은정 후보자님께서 추진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족보닷컴 이제 활성화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트에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족보닷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름만 족보닷컴이라는 거지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 자체에 저희 학교 시험 문제를 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작년도 시험 문제라든지 그 선생님의 출제 경향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얻으려 노력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시험 문제 저작권을 둠으로써 다른 포털 사이트에도 유출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다른 분이 우리 학교에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자율로 학교에서 홈페이지로 직접 학교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학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닷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족보닷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배너를 만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7번 김기현 후보.
아,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일단은 지금 제 바로 옆에 계신 기호6번 박현우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발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박현우 학생이 이런 그 오락성 게임을 위주로 하나의 건전한 게임이다, 문화다, 이제 또 다른 문화를 개척해 나가겠다, 뭐 이런 등의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 시집고 하자면 저는 롤을 주로 즐겨하고요. 그래서 롤을 이제 음성을 키고 이제 게임을 즐기다 보면 소환사 한 명씩 죽어나갈 때 그 신음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에 포함되는 그 선정성 문제와 폭력성이 과연 우리의 그 이제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에게 적절할까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를 이제 학업의 재미를 쌓기 위해 오는 곳인데 그 학교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변질시키려는 그저 유혹인 공약 덩어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여자분들, 그리고 롤 안 하시고 오버워치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잘 못하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롤에서 신음소리가 나온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약간 깊게 찔린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죠.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건 왜냐면 청소년의 연령에 맞게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도 아시죠?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18세 미만이 할 수 없는 게임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롤과 오버워치는 다릅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뭐 14살이나 15살의 아이들이 참가할 수 없는 게임들도 있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저는 이 발언을 통해서 그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게 매력 덩어리의 공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저는 롤과 오버워치를 하나의 문화로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오버워치를 떠나서 그 김기현 학생은 포스터에 공약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이거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한 번만 공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현우 학생이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거 보면 이거 원천적인 제 해결이 그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학교를 마치 게임을 위한 장소로 변질시키려는지 또 오버워치라는 캐릭터 중에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제 공약들을 설명하자면요. 제가 아까 떨면서 제대로 이제 발언을 못했었는데 거꾸로 돌아가네요. 네, 먼저 네 가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동 환경 거니. 두 번째, 여학생 편의 향상 거니. 세 번째, 쾌적한 학교 생활 거니.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학교 생활 만들기인데요. 먼저 제가 주된 공약으로 걸었던 농구장 우레탄 바닥 공사와 이제 운동장에 농구와 축구공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기구적인 측면들을 운동장에 비치하고 또 여학생들이 스타킹이 올인화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킹 비치함을 보건실에 설치함으로써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많이 쌓였는데 이 먼지는 학생들의 이제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으시겠지만 월일에 대청소 및 먼지 제거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제 새로 생긴 복도 끝에 생긴 이제 식수대가
물맛이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등 그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항의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수 수질 및 이제 그런 점검과 개선을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되게 늦게 올렸어요. 근데 어제 밤쯤에 선거 홍보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공약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하여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약하고 두 번째 공약은 제가 토론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벌점 신문고와 급식실 창틀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의견은 세 번째 공약은 원래 와이파이 존이었는데 이제 저희 학생회장 선배님께서 법률상의 문제로 이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이 공약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약은 도서실의 헤드셋을 증가하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프린터,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있는 프린터가 복사 기능이 안 돼서 제가 이제 프린터에 있는 복사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락커룸이 자주 고장나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잠금 장치의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그런 공약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관계상 2017학년도 학생회장 후보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